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이 찬양 가사 기억하시죠?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찬양 기억하시죠? 네네. 예, 오늘 나오실 주인공이 바로 이 찬양 가사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네, 시각 장애인이라서 볼 순 없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깝게 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클래식 명문대학인 맨하튼 음악대학원에 시각장애인으로선 최초로 입학하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한국에 오셔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연주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귀한 자리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참여해야죠. 아, 감사해요. 우리 보니까 우리 지선 자매 뭐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한예종 졸업하시고 또 맨하탄 음대까지 진학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예비하셔서 맨하탄까지 보내셨을까요? 근데 네. 저기 영훈 오빠 저 본 적 있지 않아요? 언제 뭐지? 어디서 뵀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동 제자교회 그때 네네네. 그 사모님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네네 맞아요. 오. 그때 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컴패션으로 갔을 때?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그때가 예, 예. 아마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그때 때. 그때 제가 그때 어린이협창도 하고 그리고 연주도 했었는데 팀 짜서. 맞아요. 생각나요. 생각나요? 네. 와, 기억력 짱이시다. 정말 맞아요. 저한테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날이거든요. 처음으로? 네. 어떻게? 어떻게 그 이따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 아 그래요 그래요. 전 청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형이 왜 울컥하는가? 갑자기 그때 중학 어렸었죠. 네. 아니 그때 중학생 어렸겠죠 형이. 아주 어렸죠. 아 그래요. 컸을 생각을 못했구나. 근데 어떻게 저하고 제 아내가 온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잘 자라서 한예종도 졸업했고 맨하탄 음대까지. 갔어요? 그 한예종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할 시즌에 네.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안 보려고 하다가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때가 제가 좀 졸업할 시즌에 크게 좀 슬럼프가 와서 안 볼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하는 곡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봐라. 그래서 카네기홀 오디션 그 마감 그 접수 마감 이틀 앞두고 접수를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네. 근데 감사하게 그게 이제 한국에서 어디 무슨 회관 그 무슨 공연장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녹음을 해서 거기서 미국에다가 보내가지고 녹음 심사를 거쳐서 카네기홀 연주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였는데 제가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한 명 된 겁니까? 아니요, 한국인 중에서는 저 포함해서 2명 정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들 참여하는 곳이었는데 네네. 한국인 중에선 2명이 됐고 그래서 예. 카네기홀 연주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연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약간 컴피티션처럼 그러니까 페스티벌 같은 된 거예요. 콩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대상을 탄가 우승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관객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관객으로 오신 분이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저 말고 한국인 한 명 더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예. 친구가 첼로 하는 친구인데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모인 거예요. 이모를 조카를 보러 오신 거죠. 어머나. 근데 저를 보시고 커피숍에서 보자.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보자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유학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원서 쓰는 거랑 이런 거 오디션 그러니까 그 영상 제출이나 이런 거 서류 접수 같은 거 도와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정 형편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유학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한예종 동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대학원까지 시험을 쳐서 붙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돼. 온 건데 선생님이 거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되게 좀 밀어붙 약간 밀어붙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원서 한 달 앞두고 예. 갑자기 그래도 졸업 연주 때 한 곡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곡들이 뭐 지정곡으로 이렇게 무슨 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협주곡 하나 무반주곡 하나 이렇게 하면 됐어가지고 형식만 짜면 돼서 졸업 연주 때 했던 거 그냥 그걸로 연습해서 동영상을 보냈어요. 네. 네. 그랬는데 맨해튼에서 라이브 오디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20년쯤에 뉴저지에 머물면서 맨해튼 음대에 가게 그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신기하게 그날은 뭐 찬양을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오디션 보는 중에 느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었는지 맨해튼을 가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어요. 어머나. 아니 그 사람 누구길래 그렇게 도와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 뵙는 분이고 그분도 저를 처음 뵙고 근데 그 정도 갑자기 강력한 제안이 갑자기 들어오면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했어요 처음에. 갑자기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동영상을 그 연주했던 자료를 달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알아오라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갑자기 왜 이게 뭐지 하고 좀 약간 의아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가능성을 보시고. 네, 저는 정말 생각 없다 그랬는데 그분이 너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신기하게 그분이 믿는 분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맨해튼 음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오디션 보고 우리 자매님의 연주를 듣고 교수님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바하, 뭐 이렇게 차이콥스키, 뭐 칼맨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때 하는 족족 beautiful, good,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데 막 대놓고 하시진 않는데 엄청 조그맣게 good,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뭔가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제 끝나고 오디션 다 보고 나서 반주하셨던 선생님이 내가 너 연주를 들으면 항상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오늘은 더 달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왜 달라 그때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 그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오디션에 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뭔가 성령의 그 충만한 그 기운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서 좀 연습한 것 이상으로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쏟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피아노 선생님이 뭔가 다르다, 더 달랐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거를 옆에서 느낀 거면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군가와 뭐 잘하는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실력들 다 보면은 이 곡을 몇백 번을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어머. 근데 뭐가 좀 다르대요? 뭐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테크닉 중심 음정이랑 박자 이런 거는 되게 정확하고 테크닉도 되게 좋은데 그 음악성이나 이런 퀄리티적인 게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석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건데 음악적인 해석이 뭐 다르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고 뭔가 질감이 다르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그 뭐 질감 자체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야, 그 질감 자체가 다른 걸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청해서 들어봐도 돼요? 그때 연주했던 거 잠깐 쉽게 들어볼 수 있어요? 될까요? 하도 안 했는데. 아,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거기 정수 형제, 거기 저기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만지겠는데. 아니, 저기 비닐 장갑 끼고만 있어요. 아, 네, 잠깐만. 손 씻었어? 아, 네네네. 네. 아까 씻고 왔어요. 네. 비닐 장갑 끼면 미끄러질 텐데. 아, 그렇죠, 그렇죠. 조심. 네.
아, 손에서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네. 그때 이제 차이콥스키 뭐 이런 거 연주하셨어요? 네, 네. 예, 어땠을까요? 한번 잠깐 들어보고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질이 다르네. 와. 네, 질이 다르네. 아, 근데 와, 옆에서 듣는데 예. 이게 연주한 느낌이 안 들고 뭐랄까 굉장히 도전적으로 내 음악을 받아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와. 자신감이 살아있네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해갖고 연주자별로 저는 다 들어봤고 옛날에 그 사라장도 이거 어렸을 때 연주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질감이 다르다는 게 뭔지 알겠는데 달라요. 임재가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선자매를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시고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우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자매 어린 시절에 처음에 그 보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서로 느끼게 될 나이쯤에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처음에는 시각장애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냥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린애들 보면 엄마 손잡고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그 저도 그냥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했고 네.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악보를 못 본다 이런 개념도 저는 다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각장애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6살 때 제가 유치원을 특수학교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그때 뭐 특수학교가 뭔지 알아요. 근데 여기는 시각장애인 학교야 그러는 거예요. 네네. 선생님이 시각장애인? 전 무슨 생각했냐면 네. 우리가 시각, 시간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시각을 못 보나 내가? 아, 시간. 시각. 근데 몇인지도 아는데. 개념이 있는데. 시간인 개념이 없는. 나 시계 볼 줄 아는데. 예. 시각. 장애인? 뭔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웃음으로 넘겼어요. 예, 예. 별로 관심 없게. 근데 아홉 살 때 예. 무슨 자연 탐험 테이프 같은 거를 제가 많이 듣고 자랐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뭐 오로라가 빛난다 그러면서 그 차인벨 소리를 특수 효과로 들려줘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엄마 오로라 소리가 너무 좋은데 오로라를 보러 가자가 아니라 오로라 소리를 들으러 북극에 가자. 빛인 줄 모르고 북극에 가자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야 오로라는 빛인데 어떻게 그걸 소리를 듣냐. 이건 그냥 특수 효과 소리다 이러시는 건데 오로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계속 그 차인벨 소리가 나니까 아니 이게 왜 오로라가 아니라는 거야 차인벨 소리 계속 나는데 그치? 예, 예. 아니야 그건 특수효과고 빛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네가 보였으면 오로라도 보러 가고 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보러 간다보다 이제 뭐 이렇게 빛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자랐으면은 내가 가슴이 덜 아팠을 텐데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너는 지금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있고 나는 너가 보이는데 너는 엄마 아빠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다. 그때도 엄마는 막 우시면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나는 안 보인다는 게 그때도 뭔지 개념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대체 뭐라는 거야. 다 만질 수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계속 뭐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그냥 즐겁게 있었어요. 근데 6학년 때 이상한 걸 발견해요. 뭐냐면 다른 애들 걸어서 잘 가요. 그러니까 잘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표지판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무리 뭐 표지판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앞에 글씨가 써있다면 저는 안 써있는 것만 뭘 자꾸 글씨가 써있대 그러고. 그래서 애들은 막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저는 쭈뼛쭈뼛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때 내가 아 다른 사람이 글씨를 읽는 게 그냥 손으로 만지면 책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 일반 글자를 묵자라 그러는데 그냥 손으로 만지면 그냥 종이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점자나 느껴지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종이 빈 종이를 갖고 뭘 읽어요. 그때 아 내가 그래 그게 시각장애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답답하거나 그러기만 했지 왜 내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됐을까 이건 뭘까 이런 것 때문에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서 왜냐면 원체 본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실로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답답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글자를 눈으로 읽고 그리고 표지판을 읽으면서 길을 가고 그러는데 나는 길을 혼자서 가려면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로 물건 장애물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문구점 혼자 가는데 저는 맨날 뭐 누구랑 같이 가고 아니면 뭐 케인 짚고 혼자 가긴 가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조금 아 이게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안 보일까, 왜 나는 안 보이게 태어났지, 뭐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올린을 어린 시절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바이올린 연주할 때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세 같은 거 잡을 때 거울을 많이 본대요. 자기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근데 저는 오로지 소리로만. 들어야 돼서 귀를 더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비슷하게 공부하고 수업 받는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은 악보를 보니까 나보다 배우는 속도도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학기 초에 놀아요. 레슨실 가면은 악보 보면서 연주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다 외워야 되니까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학기 초 방학부터 저는 곡을 외워야 돼서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 음을 다 듣고 그걸 연주를 다 하는... 듣고 하는데 점자 악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점자로 보면서 손으로 느끼면서 그걸 한마디 한마디씩 읽으면서 연결하고 또 이것 부분적으로 해보고 또 앞에서부터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있죠. 아무래도 이 바이올린은 악기가 이 플랫이 없는 플랫레스 악기니까 조금만 정확하지 않으면 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소리를 굉장히 귀가 소리로 굉장히 내가 음감이 더 어렸을 때 발달을 했겠네요. 제가 5살 때 바이올린을 처음 만졌는데 그때 선생님이 반짝반짝 작은 별을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 다른 아이들 그 옆방에서 했던 어떤 아이보다 더 음이 정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란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뭐 이제 취미로는 할 수 있는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렇죠. 취미로도 잘 시작을 안 하는 악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전공해야겠다 전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6학년 때 서울시향 그때 당시에 서울시향에 계신 악장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연주 같은 거, 정기 공연 같은 거 있으면 티켓을 주셔요. 그래서 음악회를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볼 때마다 티켓을 주실 때마다 항상 보러 갔었는데 뭐 우주영 선생님, 뭐 외국인 선생님도 협연하시고 그래서
음악회를 많이 보러 갔었는데 어느 날 한수진 님이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선생님이 주셨으니까 보러 갔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는 한수진 님이. 근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곡이 아까 제가 연주를 잠깐 했던 차이콥스키였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차이콥스키 1, 2악장은 잘 모르는 상태였고 3악장만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 제가 배우고 있던 곡이 뭐 모차르트, 핸델 뭐 이런 약간 고전주의, 바로크 고전주의 이런 곡들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낭만파 곡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연주 들으러 가면은 자지는 않고 좀 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곡을 모르니까. 근데 한수진님 곡은 모르는, 그러니까 1, 2악장은 잘 모르는 곡인데도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몰입이 되게 해요. 그, 다른 분은 그냥 막 곡 자체도 너무 난해하고 현대곡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한수진님은 소리 자체도 너무 그러니까 듣기가 편안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믿고 그런 건 아닌데 찬양을 애들 영향을 학교 애들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들었는데 김수지 그때 당시 CCM 가수 김수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처럼 따뜻한 소리 그러니까 그분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것처럼 되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 소리 탐난다 생각이 계속 드는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열심히 배워서 한수진님처럼 돼야겠다. 롤모델이 됐군요. 롤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들 서울시장 선생님이 이렇게 공연 보고 나면 소감 얘기해봐 항상 레슨 전에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맨날 딴 생각하면서 들어가지고 아, 음정이 되게 정확해서 좋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에 음정을 하나도 안 틀리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답만 얘기하면 너는 음정만 듣냐 음악을 들으라고 내가 불렀지 음정 들으라고 불렀냐 음악을 좀 들어라 이렇게 혼이 많이 근데 그때는 제가 한수진님 공연 듣고 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소리에서 너무 따뜻한 소리가 느껴지고 나도 그런 소리를 내고 싶어요. 선생님 저 소리 좋은 소리 낼 수 있게 많이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제 음악을 좀 들을 줄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순 자매님이 우리 새롭게 왔어도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봤어요. 봤어요? 네. 이 전체 다? 봤죠. 다 봤죠. 한순 씨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봤는데 되게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됐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연주 보통들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클래식 하는 연주자들 이렇게 보면은 음악하고 그러니까 신앙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드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심지어 뭐 목사님 자녀다 뭐 그래서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품 자체가 저 경쟁 시대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뭔가 구별되지 못한 그런 그리고 교만한 약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수진님은 저 그래서 한수진님이 뭐 간증 프로 나오셨다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면 자기 본인 자랑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러니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 한수진님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수진님 알아 그러면은 모른다 할 사람 없을 만큼 유명해지신 분이 그걸 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자신 자랑하고 이러고 막 그러기 쉬운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항상 붙들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아 그때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내가 이런 신앙의 그 자세를 항상 놓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가진 게 많아도 그거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의 상급이 참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수진 장에 직접 뵌 적은 없어요?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어요? 네. 아, 잠깐 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나중에 더 열심히 배워서 사라사테 나바라를 연주해 보려고. 아니, 오늘 영상도 또 나중에 한수진 자매님이 보시겠죠, 뭐. 그죠? 근데 네. 저희가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잠깐 켜보시죠.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선자매 바이올리스트 한수진이에요. 반가워요. 14년 전 서울시향과 정명훈 선생님과 차이코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했을 때 지선자매가 와서 바이올린 전공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하셔서 제작진분들 통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선자매의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많은 위로와 또 감동이 전달되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나지만 다음에는 실제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야, 만나셨잖아요. 아니, 네? 아니 이런 깜짝 선물. 직접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아, 내가 찡했어. 아, 네? 진짜 목소리에서도 역시 느껴지네요. 아, 목소리에서 뭐가 느껴지죠? 뭐가 느껴지죠? 착함이 느껴지네요. 아, 너무 좋아하는구나. 지금 지선님 만나준다 그래가지고 착함이 느껴진 거 아닐까? 아, 아니요. 안녕하세요 할 때부터. 어. 저분은 진짜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아, 우리 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꿈에 그리던 어떠한 분이 갑자기 영훈 형제님 하면서 나에게 나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에도 맞아요. 굉장한 기쁨을 느끼는데 이제 같이 한번 만나서 연주하고 싶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너무 그땐 진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쁠 것 같아요. 한수진님이랑 뭐 예를 들어서 사라사테 나바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 그냥 거의 거기서 막 소리 지를 것 같아.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그럼 이 영상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 답, 그래. 답 영상 하나. 아, 그래 그래. 네, 한수진님한테. 그래 우리가 요걸 했어. 또 아, 수진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네. 답장을 보내야죠. 네. 예. 아,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 아, 그 언니 좀 뭐 오빠는 아니잖아요. 네. 네. 수진 언니 이렇게 또 저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팬심으로 품고 있었던 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니까 지금 너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늘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실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곳곳에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수진 언니 되시기를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 와. 말씀도 잘하시네. 와. 아, 수진 언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목소리 딱 들으면은 저 사람의 선함 이런 게 더 잘 느껴지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만 듣고 아, 다른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인상을 보잖아요. 네. 인상이 차갑다, 따뜻하다,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네. 저는 목소리 듣고 저 사람은 뭔가 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아~ 저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 그러니까 한, 뭔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인일 것 같은 사람. 아, 그럼 목소리로 알아요? 그럼 100% 맞아 거의. 내 목소리 들키고 우리 셋은 없습니까? 내 목소리 들키고 그 영훈이 오빠는 되게 뭐랄까 헌칠하고 잘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닌데. 우와, 아닌데. 본인이 생각하면 아닐 수 있는데. 아니. 저기 그 저기 누구야 그. 정수 오빠는 네, 어때요? 네, 정수는 잘 생겼어요. 저 어떻습니까? 아, 정수 오빠는 되게 잘 웃기실 것 같아요. 아, 웃기지 못해요. 개그 본능이 되게 많아요. 웃기지 못해. 엄청 웃겼대. 아까 나 그 분장실에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 목소리가 참 착하신 분 같다고. 맞아요. 되게 유머가 넘치실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되게, 되게 선하신 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봤어요. 수지 언니는? 수지 언니, 수지 언니. 아, 수지 언니요? 네. 약간 야무지고 그러면서도 뭔가 되게 그러니까 따뜻한 내면에서 그런 따뜻함이 맞아요, 맞아요. 많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아. 목소리가 차갑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되게 야무진데.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도 되게 뭐 정도 많으시고 따뜻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 첫인상처럼 목소리로 인상은 안 됐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도 많은 무대에 오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런 생각 들 때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면 네. 솔직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만약에 제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내려왔는데 누가 표정이 떨어. 그럼 제가 그걸 봐야 돼요. 안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 떨어. 저. 괜찮네. 확실히 장점이 있네요. 네. 손가락 다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듣는 거 보여. 그러면 얼마나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도 예. 가끔 뭐 음악적으로 공연할 때 빼고도 네.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누구 외모 이렇게 얘기할 때 네네. 누가 귀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소리만 듣고 아 목소리가 멋있는 게 잘생기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네. 귀엽다 그러면 약간 아기자기 근데 네. 작고 뭐 이런 거 근데 작지 않아도 뭔가 뭐 이렇게 제가 사실 목소리 자체가 막 뭐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귀엽대요. 예. 네, 귀여워요. 그러면 내가 작아 목소리가 막 애기자기해서 귀여운 건 아닐 텐데 그 귀여운 게 뭘까? 생긴 게 귀엽게 생겼다는데 뭐가 귀여운 걸까? 그리고 제가 엄마 닮아서 귀엽다는 말 많이 들어요. 예. 저희 엄마가 귀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생긴 게 귀여운 걸까? 이런 거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 뭐 누구는 저희 그 우리 반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예. 남자애 한 명 있었는데 선생님 저 누가 저보고 샤이니 태민 같대요 그러면 태민이 어떻게 생긴 걸까? 얼굴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기면 태민처럼 되는 걸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뭐 그때 당시 백지영 좋아했거든. 예. 백지영처럼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누구처럼 생겼다 그러면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는데 그냥 궁금한 거지 뭐 보였으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궁금했고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제가 보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으면 세상에 어떤 뭐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이런 거를 너무 엄청 많이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눈으로 보면서 이게 돼? 안 돼? 이러면서 그 현실적인 걸로만 계속 뭘 계산하고 추구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식한 믿음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눈 감을 때 더 잘 보인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육의 그런 눈은 시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력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요. 오직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 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작 바라봐야 할 곳을 못 보는데 정말 바라봐야 할 곳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올 것이 왔군요. 재밌다. 제가 한빛매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다녔는데 거기 학교가 미션스쿨이자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도 아마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린이 합창단들도 있고 그리고 트럼펫 하는 오빠도 있었고 그때 그 누구야 그 피아노 치는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10학번 오빠도 있었고 기억하네. 네. 그 오빠는 유독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좋은 오빠였나 봐요. 그냥 같이 팀을 짜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찬양을 하러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 저희 무슨 곡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스모키인지 기억나세요? 스모키가 무슨 뭐. 아, 무슨 곡했냐고? 아 무슨 곡했는지 기억 안 나죠. 기억 못 할 수 오홀리 나이트 했었어요. 아 크리스마스니까. 네. 네. 근데 그냥 캐롤송 하는 그런 캐롤송을 하러 간다는 그런 뭐지 네.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때 찬양 일부는 그 찬양 사역자들 예, 예. 찬양이 많았고 2부가 우리 순서였는데 예. 이제 1부 순서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주영훈 오빠도 있었고 네. 유효림 언니도 있었고 예. 강찬 목사님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강찬 목사님 찬양에 주영훈 오빠 노래도 물론 감동이었지만 강찬 목사님 찬양을 듣는데 가사가 그때 섬김이란 찬양을 부르셨어요. 네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곳에 오신 주님을 높이자. 네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높이자 해서 부르셨는데 그때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이 가사가 예. 그때 제가 그 가사를 딱 듣는데 뭔가 심장이 탁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지는 걸 정말 싫어해서 경쟁의 시대에 있었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갔어야 예. 되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저는 하나님도 안 믿을 때고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가사를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지금이 때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그때 막 갑자기 회개 기도가 터진 거예요. 예. 찬양을 듣는 중에.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만 잘나고 싶어서 누군가를 사랑이 아니라 배려하지 못하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저의 무지한 죄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그 가사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낮은 곳에 계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네. 제 입에선 나올 수 없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제 의가 엄청 셌기 때문에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거더라고요. 그 목동 제자 교회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 경험을 예.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크게 뜨겁게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저도 감사하네요. 우리 지선 자매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는 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아, 그죠. 영훈이 형 노래에 더 이렇게 감동받아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 노래한테 감동을 주는 스타일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쉬운 마음은 좀 있지만. 저는 그냥 영훈이, 구색상 같은 거. 영훈이 오빠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어땠냐면, 영훈이 오빠는 네. 되게 그 목소리가 뭐지? 이렇게 진행하실 때 되게 코믹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래서 예. 계속 웃고 있었어요. 노래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저도 같이 웃고 있었어요. 예, 많이 까불죠, 제가. 근데 강찬 목사님 찬양 들은 제가 울고 그랬대요. 네. 사람들 옆에서 저 왜 우나 저랬대요. 그 성령 체험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지는 거 싫어하시고 경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또 워낙 경쟁이 심한데 게다가 음악계는 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의 우리나라 입시 음악계의 입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한예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땠어요? 맞아요. 그 가는 길이 순탄치는 왜냐하면 워낙 그 학교가 정말 뭐 대한민국 뭐 최고의 학교다 이렇게 예술의 최고인 학교죠. 예술의 최고 학교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니 예. 뭐 제가 거기 예비 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어요. 예. 근데 대학은 또 다르니까 예.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저를, 그러니까 저를 위로를 해주긴 하는데 제가 위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이 예. 위로가 되지 않는 걸 체험한, 그러니까 느낀 거예요. 이때는 내가 기도할 때다 딱 느껴서 고3 때 정말 하나님 뜨겁게 붙잡았고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느 날 갓 피플 제가 페이지를 구독해 놓은 상태였는데 거기서 오늘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뭔가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그리고 내 능력을 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내 능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정말 온몸을 그 말씀이 제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제 생명을 파고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번개 맞은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나의 능력, 힘 중요하지만 그것만 믿으면 실패하겠다. 하나님 바라보자.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런 저의 모습을 또 좋게 보셨는지 담대함을 주셔서 이렇게 입시 때도 떨지 않고 하게 돼서 한예종을 들어갔죠. 아니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왜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슨을 가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냉정한 그런 현실을 자꾸 보는 거예요. 네 이래서 대학 가겠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비교 그러니까 다들 잘하잖아요. 한예종 영재교육원 애들도 보면 다 잘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오래 배운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좌절감이 커지고 그래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되니까 그 누가 뭐 큐티 해볼래 그러지도 않았고 새벽기도 가볼래 이런 말 뭐 이런 권면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의뢰하는 힘내 뭐 응원할게 이런 기도죠 응원이었지. 근데 저도 모르게 큐티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의지할 곳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큐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때부터 학교 등교 시간이 8시인데 그러면 저 7시 정도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2013년 9월 16일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큐티를 한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마법처럼 평 하고 뭐 이렇게 역전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갑자기 뭐 비교 의식이 없어지고 뭐 그건 아닌데 점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천천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슬럼프를 현명하게 또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네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힘을 얻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3편인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주인이 나의 이런 그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I shall not be in want 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아 난 지금 굉장히 큰 걸 얻은 존재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 그게 내
아주 큰 자랑거리겠구나. 누군가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나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걸 딱 깨달아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그리고 역대상, 이건 이제 재작년에 받은 말씀인데, 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예. 그때 제가 또 한 번 깨달은, 그때도 조금 좀 초조한 그런 상황에 좀 놓일 때였는데, 네. 내 맘, 그 내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또 내가 앞서갔구나. 또 내가 앞서갔어.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자.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준 말씀이 역대상 29장 11절이에요. 아,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선자매도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우울하고,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쉽게 낙심하고 이랬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는 낙심이 없어진 거죠.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 다르잖아요. 예.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세계적인 그런 타이틀이 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하박국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내가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천국 소망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예.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이 생각으로 요즘은 항상 뭘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고, 그런 삶을 살려고 요즘은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평생 들을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목사님 설교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 우리 매주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 저는 큰 은혜가 되고, 저도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의 그 자유함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정말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해주시는지, 목사님 같으세요. 네? 벌써 끝날 시간 된 것 같아요. 아주 이게 다 아니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받아야 될 최고의 설교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제 남에 대한 배려도 좀 달라졌겠네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내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나누며 살자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저 인생 찬양인 그 강찬의 섬김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내가 낮아지면 높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전에는 누가 뭐 물어보면, 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네. 예를 들어 뭐 콩쿨 같은 거 나가면은 클래스 오디 클래스 뭐 이렇게 실전 연습 같은 걸 하는데, 그때는,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못하는 테크닉 제가 하면은, 지선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알려주려고, 제가 뺏길까 봐 그 사람은 천재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면은 저보다 한 10배로 잘할 거기 때문에 누군데 이렇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알고 싶다.
그냥 죽어라 해. 이거 그냥 몇 번, 100번 하면 돼. 왜 이런 식으로. 맞아. 답답해 죽어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사랑의 그런 섬김 이런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때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화성학 시간에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화성학을 이렇게 그리고 이러는데 저는 소리만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좀 신기해하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바로 완전사도 이렇게 맞춰버리니까. 네네네. 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니 나는 이거 한다 한 20초 걸린데 넌 어떻게 바로 맞춰? 이러면서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죽어라 들어. 그냥 듣다 보면 들려 이렇게 얘기했을 그렇죠, 텐데 그때는 제가 뭔가 완전사도는 음이 붙은 듯한 소리가 나고 증사도는 음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 이러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뺏길까 봐 제가 절대 안 알려주던 제가 이렇게 제가 가진 그런 달란트를 나누면서 이렇게 있는데 묘하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보통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배로 갚아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저는 그걸 바라고 했으면은 낙심이 됐을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러지 않아도 주지 않아도 나눔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이거구나를 느낀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눔 이렇게 우리를 섬기셨겠구나 기쁨으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그럼요. 그렇게 공부 이제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미국 맨하탄에 가셨어요. 네.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미국으로 이끄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미국에 가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나가서 입상을 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가 봐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2010년 그때 목동 제자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크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잔잔하게 물 그냥 잔잔한 강물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갔었던 신앙이었고 뭔가 좀 무뎌진 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감격도 약간 좀 식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정말 거짓말처럼 똑같이 무슨 타임머신 탄 것처럼 그 경험을 또 한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떻게요? M2PS라는 한국인 기독교인들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특송을 부탁을 받아서 3월 금년이에요. 3월 3일에 특송을 하러 갔어요. 네. UPS요. 같은 단체인데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UPS라는 단체였는데 특송을 하러 갔다가 그때가 사순절이 금년에 3월 2일부터 시작이었는데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이 주였고 어둠에 갇혀 있는 지금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어두운 안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던 뭐 11년이면 한 사순절 몇 번도 이제 더 보냈을 거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어둠 안에 있는 나마저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나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드니까 가슴으로 그게 느껴지면서
지난날의 그런 죄악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네요.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빌라도와 같이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군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회개와 그런 결단의 기도를 그때 다시 드리게 되면서 뭔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듯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은 안 되는데 이전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런 마음을 설교 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나는 새 생명 얻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 얻은 존재다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어찌 보면 첫사랑 때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너무 크게 얻은 변화가 정말 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소통이 너무 안 돼서 너무너무 미웠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감격이 샘솟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다시 찾았으니 찾은 자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그 정말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랑해야겠다고 사랑했던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전에는 그 사람 앞에서 말도 굉장히 무뚝뚝하게 나오고 되게 차갑게 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새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에게 그 말도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담은 기도 그거는 제가 그걸 그 체험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다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긍휼의 기도를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정통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이런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스펙 쌓는 것, 많이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자녀다운 그런 새로운 삶을 다시 새로운 삶이 다시 열린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걸로 저를 사용토록 하시기 위해서 미국 땅에 보내시지 않았는가.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내가 가진 지식, 재능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보다는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흘려보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 차가운 이 세상에 이 차가운 이 세상에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찬양으로 위로를 전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정말 기도 생활이 많이 게을렀는데 그때부터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도 나온 것 같아요. 아유, 어쩜 이렇게
결국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나야 결국 내가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굉장히 많은 제가 얻은 말씀을 얻고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매님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진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와닿고 그 이제 바뀐 그런 연주자의 뜨거운 찬양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바이올린 연주로 연주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어떤 찬양 들어볼까요? 이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제가 몰랐는데 이제까지는 뭔가 아등바등 살아내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터닝포인트를 제대로 겪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경민 님의 은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청해 듣겠습니다.
아니 그 간증을 듣고 들어서 그런지 이 연주가 울면서 연주하는 것 같아요. 음이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그 아니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이렇게 꾸밈음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육성으로 내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의 소리로 들려요. 예, 예. 전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예, 예. 막 음이 꺾이는 부분 이런 것까지 너무나 육성으로 부르는 것 같은 음악이라서 굉장히 감동이 컸습니다. 연주하시면서 입으로 노래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하는 편이에요. 찬양 연주가 있으면 뭐 제가 음정이나 박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에 얽힌 그런 마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터닝포인트가 있기 전에는 그냥 올려드리는 찬양이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순서 채우는 것처럼 감격이 말라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터닝포인트를 다시 이렇게 겪고 나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새로워요. 이거는 진짜 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올려드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을 찬양으로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요즘은 찬양하러 가는 게 예전보다 더욱더 즐거워요. 아 그래요. 기쁘죠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터닝포인트가 있기 전에는 너무 바쁘고 또 이렇게 뭐지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좀 정죄감도 있고 그래서 회의감이 좀 많이 들어서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좀 메마른 상태였는데 다시 그 뜨거운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고 나서 제가 기도 생활을 정말 공격적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미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한 만큼 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지선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더니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웠던 사람들에게도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뭐 이렇게 방언, 치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 그럼 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 그게 기도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오늘 정말 느껴집니다. 우리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쁜지가 저희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선 자매 앞으로의 비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목적이 그때 다시 깨달아 그러니까 아까 스펙 얘기했잖아요. 왜 유학을 갔나 스펙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깨달았고 이사야 55장 8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뭘 더 가지라고 뭘 더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어디인가. 물론 하나님이 쓰셔서 저를 정말 유명한 뭐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죠. 내 삶의 목적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생명 우리도 예수님 닮는 삶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변치 않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저희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 구미에 계세요? 아니요. 서울에 계세요? 계시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마음이 저희 엄마는 그래도 조금 열리셨는데 아빠랑 그리고 친척들 사촌들은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만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은혜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오기를 아유, 아멘. 하나님 만나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제가 만난 하나님 아 정말 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더니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이 방송이 나중에 전파를 타게 되면요. 나중에 요즘은 이제 전도지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다 영상을 보내거든요. 우리 지선자매가 나온 이 방송을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한 지선자매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이 보고 저는 하나님 영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지선자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이 영상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부르셨나 봐요. 아멘.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 기도할 때는 저희가 눈을 감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확실히 하나님한테 집중이 빡 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다시 막 세상에 정신이 그래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 보니까 이건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요. 자꾸 눈이 안 보여서 뭐 불편하냐는 등 이런 질문을 했던 것도 너무 창피하고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있구나 부럽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정수영 저는 요즘엔 제 마음속 최대 화두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키울 것인가가 제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학력자들 나오면 되게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 아 이렇게 컸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 아, 우리 둘이 뭐 나이 차이가 그닥 많이 안 날 것 같은 아니 많이 날라나? 많이 나는구나.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부모와 자녀 정도의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내 자식을 보는 것 같으면서 되게 막 귀엽고 막 볼을 이렇게 막 깨물어주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중간에 너 귀엽게 생겼어라고 했는데 나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그래서 막 오늘 되게 말씀도 너무 존경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맞아요. 아 귀엽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선참에 웃을 때 되게 귀여워요. 네. 저는 수년 전에 만났던 교회에서 만났던 오빠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성장시켜서 이렇게 멋진 연주자가 되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저도 많이 깨우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음악을 하고 있을 많은 청소년들, 미래의 음악가들, 또 미래의 예술인들, 미래의 미술가들, 또 뭐 그 밖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그저 그것이 나의 스펙을 쌓고 나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지선 자매가 미국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느꼈던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음악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쳤던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배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더 멋진 연주해 주시고 저 사실 아까 연주 들으면서 굉장히 울컥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주로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그 감동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정말 우리 아까 제가 처음 오프닝에 불렀던 그 가사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못 받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 또 하지만 남이 모르는 축복을 받아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 가사처럼 우리 지선 자매가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지선 자매를 열심히 응원하고 오빠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아멘. 오늘 귀한 간증 나누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